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들꽃 만들기입니다. 가을 색감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원단들을 이용해서 들꽃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패턴 준비한 뒤에 이렇게 종이에 붙여서 형지 작업하시면 되고요. 베베놀이가 사용하는 종이는 달력이에요. 달력은 얇고 견고해서 형지로 사용하기 좋은 종이입니다. 잎사귀, 꽃잎 모두 준비를 해준 뒤에 원단에 꽃잎 10장을 그려줍니다. 꽃잎을 재단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눕혀서 재단을 해주시면 모양 살리기에도 좋아요. 원단은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그대로 반으로 접어서 두 장의 원단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현재 원단은 겉면이 마주보는 상태로 접혀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태 그대로 시침핀으로 고정한 뒤에 꽃잎 한 장 한 장 바느질 진행하시면 돼요. 이번 들꽃 만들기의 경우는 꽃잎 한 장의 크기가 굉장히 얇습니다. 때문에 뒤집을 때 애써 바느질한 바늘땀이 뜯어질 수 있어요. 되돌려받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행 방향으로 홈질로 바느질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촘촘하게 홈질로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땀을 되돌려받기 했듯이 마지막도 되돌려받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10번째 꽃잎까지 모두 바느질을 해줍니다. 꽃잎이 다 바느질 되었다면 시접 두고 잘라주는데요. 이때 남겨지는 시접은 0.3cm가 적당합니다. 조금 시접이 작은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은 0.5cm까지 남기셔도 되는데 시접이 너무 많아지면 뒤집었을 때 꽃잎의 모양을 예쁘게 살릴 수 없어요. 이 점을 참고해서 시접을 정리해줍니다. 10번째 꽃잎까지 모든 시접 정리가 끝이 났어요. 베베놀이가 준비한 원단은 일단은 4가지 원단을 준비했고요. 원단 하나당 꽃 한 송이씩 이렇게 4송이의 꽃이 완성이 될 거예요. 모두 10장씩 바느질이 된 상태이고 그 상태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베베놀이처럼 겸자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다 뒤집어졌다면 꽃잎의 모양을 살려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가위 끝이나 송곳 끝, 젓가락 끝 이렇게 길면서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뒤집어서 꽃잎의 모양을 예쁘게 살려줍니다. 나머지 꽃잎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총 40장의 꽃잎이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이 꽃잎들을 이용해서 한 송이의 꽃으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준비된 꽃잎은 아래쪽 시접 쪽에 한 땀씩 떠줍니다. 실은 끊어내지 않고 실을 그대로 연결해서 10장의 꽃잎을 모두 하나로 연결을 해줍니다. 마지막 10번째 꽃잎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을 해주었다면
첫 번째 시작했던 땀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한 송이 꽃으로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뒤쪽 시접 있는 부분에 여러 번 바늘을 관통해서 넣었다 뺐다 해준 뒤에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꽃이 완성되었죠?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의 꽃들도 완성을 해주었어요. 꽃으로 완성이 되고 보니 더욱더 가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제 꽃 중심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베베놀이가 준비한 색상은 초콜릿색. 아주 진하고 다크한 색상의 원단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색상은 거의 검은색에 가깝네요. 중심 버클을 이용해서 원단으로 쏴줄 건데요. 버클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바느질을 해준 뒤에 그대로 당겨서 시접 있는 부분 여러 번 관통해준 뒤에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버클 싸는 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고요. 바느질이 끝이 나면 지저분한 시접은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대로 꽃의 중심에 얹어준 뒤에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뒤로 관통해서 바느질을 진행하셔야 해요. 꽃 위에 얹어서 맞물려 공그르기로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중심이 꽃의 속에 박힌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위에 얹어지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나머지 꽃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네 송이의 꽃을 모두 만들어줍니다. 3cm의 시접 자를 준비한 뒤에 시접 없이 원단에 재단해줍니다. 꽃받침을 만들어줄 건데요. 재단된 상태 그대로 완성선을 따라서 잘라 준비합니다. 역시 내장을 준비해주고 꽃 뒤쪽에 시접 부분을 가려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넓은 원단 위에 얹어지는 꽃이라면 굳이 이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성품은 목걸이이기 때문에요. 뒤쪽에 지저분한 시접을 꼭 가려주어야 해요. 조금씩 접어가면서 아플리케, 맞물려 공그르기, 감침질 등의 바느질을 이용해서 뒷면에 지저분한 시접을 가려줍니다. 앞면과 뒷면의 원단을 동일하게 사용했더니 어떤 부분이 앞면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나머지 꽃들도 동일하게 모두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꽃은 준비가 끝이 났어요. 이제 잎사귀. 잎사귀는 세 장의 원단을 사용했어요. 잎사귀는 들국화 느낌? 들꽃 느낌 그대로 패턴을 준비했고요. 형지 작업된 꽃잎을 이용해서 원단에 재단을 합니다. 곡선 부분을 잘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요. 재단할 때도 신경 써서 재단을 해주고요. 역시 반 접어서 겉면이 마주 보도록. 그리고 꽃잎의 경우는 창구멍을 주지 않고 전체를 바느질합니다. 역시 시접은 0.3cm 남겨두고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잎사귀의 경우는 곡선이고 꺾어지는 부분이 많죠? 꺾어지는 부분 가위밥을 끝까지 넣어주셔야 하고요. 방금 전 지나간 부분에서
원단을 그냥 잘라주었는데요. 이 부분이 창구멍이 될 거예요. 겸자, 뭐 젓가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뒤집어줍니다. 뒤집은 뒤에 이 작업도 중요해요. 베베놀이는 주로 가위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가위 끝을 이용해서 모양을 잘 잡아주어야 해요. 잎사귀의 모양이 패턴과 동일하게 나왔죠? 나머지 잎사귀들도 동일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잎사귀의 모양이 다른 것과 원단이 다른 것들을 잘 구성한 뒤에 이렇게 두 장씩 꽃잎의 뒤에 얹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뭔가 좀 더 완성되어진 느낌이죠. 이제 목걸이 끈을 만들어줄 건데요. 베베놀이가 일전에 사용했던 목걸이 끈은 린넨사도 있었고 일반 실도 있었어요. 이번에 준비한 실은 라피아 실. 사이즈대로 준비한 뒤에 중심을 한번 묶어줍니다. 그 뒤로 계속 묶어주시면 돼요. 별다른 요령이나 스킬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묶어주시면 돼요. 예쁘게 묶지 않을수록 목걸이는 더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느낌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울퉁불퉁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묶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준비된 실을 약 15에서 20cm 가량 남겨준 뒤에 두 번째 줄 역시 중심을 찾아서 준비를 해주고요. 처음에 첫 번째 묶었던 부분의 구멍을 찾아서 두 번째 줄을 넣어준 뒤에 찾아진 중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두 줄을 준비해서 두 번 양 방향으로 묶어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끝부분을 연결해주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묶어주고 남겨져 있던 끈, 이 끈들을 다 모아서 다시 묶어줍니다. 이렇게 약 5cm 정도 더 묶어주면 하나의 목걸이로 완성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진 부분까지 뭔가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준비해 주었던 잎사귀까지 아래쪽에 넣어서 고정을 해준다면 짜잔! 근데 이 끝부분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여기에 들어갈 꽃잎을 다시 바느질 해주었어요. 그래서 베베놀이가 사용한 총 꽃잎의 원단은 5장이 되는 거예요. 꽃송이도 5송이.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고 뒤집어서 모양 잡아주고 그렇게 준비된 꽃잎을 이용해서 하나의 꽃으로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요. 이렇게 꽃송이가 만들어져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진 상태에서요. 준비되어져 있던 목걸이 줄을 넣어줍니다. 그 끝에 길게 나와져 있던 그 부분으로 넣어서 여러 번 관통한 뒤에 고정.
안쪽에 있는 지저분한 목걸이 줄의 술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런 식으로 모여져 있는 꽃잎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5 곱하기 2cm의 원단을 한 장 준비한 뒤에 바늘로 접어서 홈질로 바느질. 바느질된 부분은 가름솔로 시접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한쪽 면의 시접 부분을 완성선을 따라서 동그랗게 바느질을 해준 뒤에 그대로 끼워서 아까 만들어두었던 꽃의 시접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넣어야 돼요. 다 넣어준 뒤에 역시 관통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꽃 받침이 될 거예요. 뒤집어서 꽃의 시접을 모두 가려주고요. 꽃받침의 시접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아플리케, 맞물려 공그르기, 감침질 등의 바느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깔끔하게 완성되었죠? 이렇게 맨 아래쪽에 꽃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고 이제 준비되어져 있던 꽃과 잎사귀들을 순서대로 얹어서 나의 감성대로 내가 원하는 색감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완성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제 들꽃 만들기는 모두 끝이 났어요. 베베놀이는 총 3가지를 준비했고요. 아, 원단은 두 종류예요. 이렇게 첫 번째 꽃, 두 번째는 푸른색으로. 요즘 푸른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라피아 실도 파란색 실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동일한 꽃이에요. 들꽃 목걸이 만들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베베놀이였고요. 우린 다음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